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오늘은 괴산 산마귀 옛길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산마귀 옛길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상사화가 저를 반겨주네요. 여기가 산마귀 옛길 입구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 산마귀 옛길에는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편도를 이용하셔도 되고 왕복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들어가실 때는 걸어서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유람선을 타고 나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나무는 열리지입니다. 이 나무는 정사목 또는 사랑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꽤나 스릴이 있습니다. 그럼 빚 좀 내야 되는데. 빚을 좀 내야 되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정답은 영상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진뱅이 약수터입니다.
담이 아주 잘 연결했습니다. 좀 전에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다람쥐였습니다. 다람쥐 너무 귀엽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